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과 불자 여러분 모두에게 풍요로운 2020년, 희망의 2020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다사다난이라는 말 그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 그리고 한일 갈등과 남북 문제를 비롯한 열강들의 이해 충돌 등 어느 것 하나 순탄한 영역이 없는 2019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계종 총원장으로 나름의 역할을 다하면서 지나온 1년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국빈 방문 행사를 비롯하여 한중일 불교우 교류 대회 등을 통한 다양한 국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보았고 저력과 희망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판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종단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은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종단의 안정을 도모하고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한국 불교에 대한 저력과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모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년 동안 한국 불교에 대한 존중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0년 한국 불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남북 민간 교류의 실천을 추진하겠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남북 불교는 남과 북, 그리고 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이어져 남과 북의 공존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한 심차고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결코 우리 민족의 뜻대로만 진행되도록 놓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먼 옛날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지리산과 가야산에서 우리 민족의 스승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그 힘은 오로지 남북의 공존과 번영,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류의 화합이라는 화두에서 나옵니다.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함께 보존하고 있는 전통문화 유산은 그 어느나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민족의 자산이요 동시에 문화적 힘입니다. 특히 우리 종단은 북측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의 발굴과 복원을 이뤄낸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계사 발굴과 복원의 경험을 되살려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 사찰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 사찰 문화재를
북한 사찰에 모실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본래의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더욱 그 가치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 성공 사례처럼 북측의 수많은 전통 불교 문화 유산을 복원, 보존, 활용하여 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사업을 통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불교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측의 생태 환경 보호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산림 복원을 위해 우리 종단의 사찰림을 활용하는 공동사업도 함께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의제들을 갖고 조속히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지나간 70년을 뒤로 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전쟁보다는 평화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등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북측의 종교인들을 초청하고 남측의 모든 종교인들과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를 제안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주체들이 함께하는 평화기원대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부대종 여러분, 2020년은 제36대 종무원이 출범한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화합과 혁신을 기치로 출범한 제36대 종무원이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합과 혁신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일각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혁신은 종단의 미래 비전이자 당면 과제입니다. 혁신은 종단 안정과 화합이라는 바탕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진재법원 종장님께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당부하시며 종단 혼란 후 시기에 종단과는 다소 다른 견해와 의견을 제기했던 스님들에 대한 대화합의 조치를 당부하셨습니다. 종정예하의 가르침에 따라 중앙종의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단 안전과 화합을 위한 대화합의 조치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종단의 혁신 과제는 백년대계 봉부를 통해 담론과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만들고 대중공사 등을 통해 사부대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단의 미래를 위한 혁신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불교사회연구소에서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종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혁신의 진함으로 삼고자 합니다. 혁신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2020년 대한불교 조계종은 혁신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불법성을 주제로 100만 원력 결집을 선언하고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내는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제방 각지에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원력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기금으로 80억 원이 희사되는 등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선포 첫 해부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말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봉행할 계획입니다. 약 100여 명의 대표단과 함께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 사찰 건립의 시작을 선언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계룡대 3군사령부 영외법당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종단요양원은 현재 부지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요양원 건립불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 채 발견된 경주 열암곡 마해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종단적 관심과 원력을 모아내고자 3월경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종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해부처님 관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경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불교계와 협력하여 입부를 위한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그 해결을 통해 입불 작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집행부에서부터 시작되어온 세종시 한국불교체험관 건립사업은 3월 내지 4월경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교문화재 보존처리센터는 부지 변경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내지 내년 초에는 불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서 준비하겠습니다. 유래 신도시 도심 포교당 건립 사업은 봉헌사를 중심으로 도심 포교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는 사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센터도 건립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12.7 범란이 발생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2.7 범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법률이 제정되고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12.7 범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12.7 범란으로 인한 불교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인 기념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며 후대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종단도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2.7 범난 기념관 건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콘텐츠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템플스테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강국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공헌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약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관찰자 등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말에는 연등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 2018년 산사 한국의 승지승원의 세계문화 등재에 이어 올해에는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유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불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대회와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영축총립 동도사와 금산사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승불교의 종주국인 동아시아 3국의 불교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갈등과 긴장, 전쟁의 위협에 놓인 세계 정세 속에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 메시지를 함께 논하고 전하는 국제불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파키스탄 국빈 방문 행사를 통해서 종교 간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류가 평화와 공존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오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가모니 고행상을 비롯한 간다라 유물의 한국 전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파키스탄 당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치열한 구도행의 모습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묘사한 서가모니 고행상은 전 세계 불자들에게는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자 간다라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초로 서가모니 고행상을 우리나라에 모셔 한국과 파키스탄 간 문화 교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한국의 불자들과 국민들께서 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사찰이 위치한 농어촌 고령화는 사찰의 자립 기반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많은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인구 또한 현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AI 등 문명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은 안겨주고 있지만 그동안 종교의 역할이라고 자부해왔던 삶의 지혜나 가르침, 정신적 위안과 쉼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종단의 대비가 미흡했습니다. 미래 불교를 위한 종단 운영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포교원에서 지난 수년에 걸쳐 한국불교의 포교 현황을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조사한 보고서가 최근 마무리되었습니다. 1월 20일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포교 전략 수립과 신행 혁신을 위해 각계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나아가 출가자 감소로 인한 수행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기관의 현실화 문제는 교육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제 교육 주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성내지 않음으로서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분별하는 마음, 성냄과 탐욕과 어리석은 마음은 없는지 뒤돌아 봅시다. 바닥 얇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은 화합과 혁신 그리고 평화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 사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불교 조계종은 100만 원력으로 미래를 밝히고 안정과 화합 혁신으로 사부대중들에게 한국불교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평온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